물병을 손에 든 김부겸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에 간부에게 보고를 받으며 물병을 손에 들고 계속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상황 보고를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 변경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대검찰청 부패방지부에 수사 의뢰했다.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는 의원 지적에 동의하지만 참 안타까운 건 왜 자꾸 문건이 자꾸 늦게 발견되느냐다. 이를 다 포괄적으로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면 또 이 문건이 발견 안 됐다면 국가가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다른 수단과 길이 없었던 건지 안타까움이 있다. 현재 권력을 잡은 측에서 입장을 발표하니까 계속 불복 심리가 있고 납득을 못하는 쪽에서 계속 진실을 발견하기보다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절차가 최선이었는지 안타깝다. 그래서 이를 막아내려면 최소한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새 권력이나 새 대통령이 건드리지 말고 정부 기록물로 이관시켜서 판단 권한을 대통령 기록물 위원회 등으로 넘기도록 입법하는 것이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겠다. 이런 헛소리를 떠들게 내두면 도로 김한길 안철수의 새정치민주연합 되는 겁니다. 바로 수사 들어가는 범죄 증거 문건을 공개한 건데 문건 공개 외에 다른 수단은 없었냐고요? 그게 경찰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1956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젊은 시절에는 강경운동권이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 이번에 구속으로 제적과 복학을 반복했다. 재정구 의원을 정치적 스승으로 모셨다. 1990년대 민주당에 입당했고 국민통합추진위원회 조직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통합민주당과 신한국당의 합당으로 인하여 200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도 군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출생 1956년 12월 1일 김부겸 고향 상주시. 출생 1987년 1월 18일 윤세인 고향 서울특별시. 김부겸 최창근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의 이녀 일남 중 막내 아들인 최민석 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생산기획 담당 이사로 근무 중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 이사가 최근 고려아연에 합류해 온산제련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산제련소는 고려아연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최 이사는 이곳에서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이사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고려아연 3세라는 점 외에도 김 후보자의 둘째 딸 김지수 씨와 2015년 결혼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결혼 전 윤세인이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했다. 지난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때 김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지원 유세를 펼쳐 화제를 모았다. 최 회장은 천신일 세종 회장,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과도 사돈을 맺고 있다. 최 회장의 장녀 최경아 씨는 천 회장의 장남 천세전 세종 사장과 결혼했다. 차녀 최강민 씨는 방 회장의 외아들 방성훈 스포츠조선 대표이사와 결혼해 살고 있다.